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. 좋지 좋지 되게 좋지. 여기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. 설아야 오늘 오빠 월급 탔으니까 설아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. 진짜 맛있겠다. 오빠 근데 나 살쪘지? 소라는 살쪄도 이뻐. 살찐 거 맞네. 아니 살쪘다는 게 아니고 됐어. 아니, 그러니까 오빠만 먹어. 난 안 먹을래. 그러니까 내 말은 나 다이어트 해야 돼. 정신 바짝 차리자.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주일 내내 들들 볶인다. 어떡하지? 그래 농담으로 넘기자. 소라야 살쪘어! 어디? 애교 쌀! 아 뭐야!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. 어 그래 뭐 먹을까? 뭐 먹지? 오이 파스타도 맛있겠고. 어 그거 먹자. 어 크림도 있네. 어 괜찮네. 어 토마토 스파게티도 맛있겠다. 어 이거 좋다. 뭐 먹지? 정신 바짝 차리자.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. 크림 파스타? 아니야! 소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. 만약 소라가 고른다면? 소라야! 소라 먹고 싶은 거 골라. 오빠, 한 번쯤은 오빠가 리드해주면 안 돼? 내 친구 남자친구들은 데이트 계획 다 짜온대! 어우 큰일 날 뻔했어! 어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어! 어떡하지? 그래, 내가 고르자! 소라야, 그러면 오일 파스타 여기 맛있대? 그거 먹을까? 아, 그래? 누가? 친구가. 친구 누구? 진경이, 그 어릴 적 친구. 그럼 걔랑 사겨! 아, 더 큰일 날 뻔했어. 이렇게 하다가 옛날 얘기까지 다 튀어나올 뻔했어. 어떡하지? 답이 없다. 어떡하지? 그래, 세 개 다 시키자. 소라야, 응? 그 오빠 월급도 탔으니까 세 개 다 시켜서 나눠 먹자. 세 개 다? 어. 아 그래 세 개 다 먹지 뭐. 난 어차피 살쪘으니까. 아... 여기서 더 찐다고 뭐 달라지겠어? 아니 나는 살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우리 종업한테 물어보고 시키자. 그래. 저기요 여기 주문할게요. 네 손님. 아 여기 파스타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정신 바짝 차리자. 절대 쳐다봐선 안 된다. 눈을 돌리는 순간 내 귓방망이도 돌아간다. 딴 데 보고 있어야지. 저기요. 네. 여기 파스타 중에 뭐가 맛있어요? 아, 파스타군요. 그, 이거 주세요 그냥 이거. 아, 크림 파스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오빠, 저 여자 얼굴 봤어? 이쁘지 않아? 아니, 얼굴 쳐다도 안 봤는데? 그럼 다리 봤네. 아. 그래 저렇게 마른 다리가 예쁘지. 내가 봐도 그래. 소라야 알잖아 오빠 저렇게 삐쩍 마른 스타일 싫어하는 거. 아 그래서 나 좋아하는구나. 뚱뚱하고 살쪄서. 아,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살쪘다고 한 적이 없어. 이거 또 한 달짜리다. 뭐? 한 달짜리? 난 오빠한테 한 달짜리야? 아니 그게 아니고 왜? 내가 뚱뚱하고 살쪄서 싫어졌어? 아니 내 말이야. 난 집에 갈 거야. 잡지 마.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. 잡지 말라면서. 이 손은 뭐지? 잡으러 한 거야 말란 거야? 만약 잡는다면. 소라야 가지마. 내 몸에 손 대지 마. 가지마. 이거 노라고. 아우 뺨 맞을 뻔했네. 큰일 날 뻔했네. 그럼 어떡하지? 잡지 말자. 소라야 그럼 조심히 들어가. 내가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. 뭐? 안 잡아? 그래 여기서 끝내!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아. 맞긴 맞는데 어떡하지 이걸? 아 그러면 때릴 때 막자. 소라야 가지마! 이거 봐! 어! 오빠 이거 뭐야? 지금 나 때리려고? 아니 그게 아니. 와 오빠 진짜 최악이다. 아니, 네가 때리면 난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아니,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. 정신 바짝 차렸는데.